안녕하십니까. 제주도가 낳고 옥수동이 낳은 남방투사 곶간으로 갈 여배우 김부선이에요. 저 있잖아요. 기분 전환 갔다 왔어요. 이거 명절 운동복 하나 샀어요. 몇개 샀어? 하나, 둘, 세개 샀어. 이거 봐요. 예쁘죠? 이야, 이 나이에 빨간 숏팬츠. 죽이죠? 응? 너무 예쁘지? 너무 여기서 빨간 마스크 쓰고 이제 별이랑 졸르게 뛰어봐야지. 어머,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그리고 또 이거 짠! 득템! 어머 어머, 의자 예쁘죠? 의자 보여요? 이거 너무 예뻐. 의자 이거 봐.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되게 단단한데. 주워 왔어.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더워. 주워 왔고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체중이 드디어 6kg, 6kg 오버.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여름에 또땀쫙 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거 봐, 예쁘죠? 연두 색깔. 이거 정말 이쁜데 이거 안 팔린다. 이거 진짜 이거 깜깜한데. 그리고 짠, 이거 예쁘죠? 초록이. 이거 진짜 주문들 너무 많이 찾아갖고 이거 500장 주문했는데 안 팔려. 이 초록색 얼마나 이쁜데. 진짜 이거 섹시하다고. 특이하지. 이거 바이든 와이프 이거 취임식 때 미국에서 이 색깔 쓰고 탁 나는데. 어머, 딱내 거야 이거.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아. 이거 천장 남았어. 큰일 났어. 나 명절로 샀는데, 나 명절로 사입을 하고 여러분들 마스크 10장씩만 사주시면 안 될까? 응? 나 완전 개털이야. 뭐냐, 그 가세현, 응? 용석이 얘네들 가세현 하면서 막 빌딩 샀다고 막 그러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응? 그리고 또 뭐냐, 막 몇백억, 몇십억씩 유튜브 벌었다는데 나는 유튜브 해가지고 1억 4천 빚졌어. 그러니까 적자야. 적자는 아니고, 그래도 생활비를 썼으니까. 이거 예쁘죠? 이건 너무 예쁜데, 이거 운동복. 이거 너무 예쁘게 뒤야, 이게. 뒤고, 이게 앞이에요. 앞인데,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인데, 가격이 너무 세서 지금 바꾸러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이거 선택 안 뗐다? 98,000원. 비싸지, 티셔츠. 그리고 이 반바지는, 이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사이즈만 바꿔보려고 한 사이즈 더큰 걸로. 이게 얼마냐면 78,000원. 78,000원. 너무 예쁜 거 있죠?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딱 이거 별이랑 이거 이제 뜀박질하러 갈 때, 응? 여기다. 뜀박질하러 갈때딱 이거 여기 자크도 있어요. 이거 봐. 이래가지고 별이 이거 똥봉지, 똥봉다리 딱 넣고 가면 될것 같아. 예쁘죠? 이거 초록, 이거 핑크색, 이거 인디언 핑크. 이거 진짜,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봐. 나는 진짜, 이 나이에 이 자신감, 이 화장도 안 하고, 또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 별이야, 가자. 우리 운동 가자.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깐느 패션으로 가려면 이제 딱 블랙이죠. 너무 우울해서 안 되겠어서 이태원 가가지고 쇼핑했다고. 저 레깅스 샀단 말이야. 레깅스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숏. 내가 엉덩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진짜 모양 안 나왔는데. 이거 봐. 와, 이거 완전 뒷모습은 10대야, 10대. 여기에 배낭 하나 딱 내면은 10대 애들이 나를 크또 씨앗이 걸고 갈것 같아. 씨앗이라고 그러나? 딱 이제 헤이 마담 이러면서. 아, 진짜 이태리를 우리 딸하고 어릴 때, 우리 딸 초등학교 때 갔었는데, 그 카프리 섬 근처에 푸지타노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푸지타노에는 거의 절벽, 바닷가 해안인데 절벽에 그렇게 바위에 집들을 그렇게 예술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 그 카프리에서
후지도로까지 들어가는 버스 선이 2차선인데 왕복 2차선 가는 거 오는 거 완전 내가 그때 죽다 살아났어요. 완전 벼랑이야. 벼랑 절벽 운전하고 가는데 근데 딱 거기 가가지고 2박 3일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서 더 있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고 이태리는 음식과 그 남자들이 이 깐느를 바라보는 그 높은 안목. 이놈들이 그냥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내 딸이 있든 말든 마담 이러면서 그냥 윙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 옛날이요. 그때가 30대 후반인가? 그랬으니까 젊었죠. 이거 봐, 나 이거 오늘 꼬꼬꼬. 노래하자 꽃서울 춤추는 꽃서울 짜자자자자 아카시야 이거 바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편하고요 여기 속에다가 별이 뽕뽕지 여기다 넣어놨어 이게 단에 응? 쫙쫙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유수도 너무 우울하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우리 딸막 그렇게 해서 너무 막 악몽 꾸고 너무 저도 그 죄책감에 힘들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모든 엄마들이 다 자식 키우고 힘들지 뭐. 안 그래? 어머 얼굴 잘렸다. 그래서 약은 내가 아는 방법은 그냥 뛰는 거야. 이 더위에. 지금 덥겠죠. 지금 몇 시냐? 7시. 덥겠지만 꽃다랗다 생각하고 별이 됐고 오늘도 걷는다 많이 짜자자 정차 이 의자 진짜 건졌어요 이거 이거 주워 왔는데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그 지겨운 의자 그거 허리도 아프고 막 뜯어진 거 근데 이거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거 코트 너무 예쁜데 아유 가격 세다 이거 살까 봐 명절 옷이다 생각하고 2780000 278,000원인데 이게 이제 비올때 레인코트라는 것이 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속에다가 좀긴거 얇은 거 하나 입고 좀 날씨 쌀쌀해지면 이제 9월 10월 되면은 이제 별이랑 이제 마라톤 도전 짠이 완벽한 이 라인을 어떻게 할 거야? 이 헐리우드 근육. 이거 봐. 죽이지? 여러분들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좋대. 나이 들면 그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대. 근데 계단 오르기랑 가파른 곳이 우리 나이에는 좋대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되게 언덕에 있거든? 그래서 저는 약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걷는다 많이 청춘 눈이 밝기 짜잔짠 땡 마스크 이거 하나 둘셋넷 그리고 내가 정말 이쁜 색깔들 골라가지고 드릴 테니까 12장에 10만원에 104,000원에 12장에 제가 판매할게요 추석 저기 그 옥수동 언니 누나 그 마스크라도 팔아가지고 좀 근근히 생활하게 좀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만 우리는 갑니다. 별이야 가자. 어딨냐 끄는 게.